민주화 위원장은 영어가 익숙할까요? 한국말이 익숙할까요? 한국말이 익숙하죠. 한국에 예. 태어나서 그산 기간이 훨씬 더 길고요. 태어난 것도 한국에서 태어났고. 그렇기 때문에 영어보다는 오히려 한국어가 익숙합니다. 그것도 그 전라도 말씨, 그 태어나서. 왜냐면 제가 다른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순천에 가서 그 어렸을 때 친구들을 만났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호남 말이 나오고 이런 걸 보면 훨씬 더 인요한 위원장은 한국말이 익숙한 사람입니다. 예. 근데 이제 물론 미국적도 가지고 있지만 그런 사람 앞에서 의도적으로 영어로 얘기했다 하는 거는 아, 당신은 한국인이 아니고 미국인이다라는 걸 부각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우리가 평가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? 그걸 뭐 우리가 모욕주기라고까지 할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 이준석 전 대표의 머릿속에는 아, 저 사람은 우리랑 좀 다른 사람이다 하는 걸 일반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니까 그걸 인요한 위원장은 모욕으로 느꼈을 수 있죠. 그거는 뭐 주관적인 평가이지만 어쨌든 객관적으로 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여기서 인요한 위원장을 거부하면서 우리랑 좀 다른 사람이다 하는 걸 자꾸 그 일반 국민들한테 보여주려고 했던 것 이거는 정치인으로서 적절치 못한 거라는 지적은 아마 본인이 받아야 될 겁니다. 예.